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1960년도에 출판된 이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힌 책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읽도록 권유를 받는 이유는 미국 사회가 지금까지도 가진 인종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인종 문제는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는 문제이며, 이념 문제는 추구하는 사회의 이상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는 문제입니다. 근본을 파고들며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가운데 처한 인간들의 모습을 다룹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앵무새 죽이기, 저자 하퍼리, 출판사 열린 책들, 페이지 544, 장르 미국 소설입니다. 미국의 메이콤 지역에서 젊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흑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대공황 이후 미국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설의 화자는 소녀의 시점으로 스카웃이라는 10살이 되지 않는 소녀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소설의 이야기는 전개해 나갔기에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눈으로 복잡한 인종 문제에 얽혀있는 마을 이야기를 풀어가기에 우리가 그려려니 하는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낯선 시선으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화자가 성인이 아니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작가의 화자의 생각을 통해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인물과 주변 상황에 대한 치밀한 서술과 묘사를 통해 삶의 진실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반복론이지만 이 책은 성공적으로 소녀의 시점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학을 만들어냈다 생각합니다. 스카웃의 아버지 에디커츠 핀치는 톤 로빈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흑인의 변호를 맡아 주변인들로부터 흑인의 애인이라는 조롱을 받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인상적인 건 자신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면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하는 일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성인이 추구해야 할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상이 묵묵히 실행해 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무지와 선입견, 그리고 뒤떨어진 시대의식을 품어줄 수 있는 모습이 계속 가슴속에 남습니다. 스카웃 아버지가 서재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는 모습을 비춥니다. 사회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줏대 있는 행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은근히 암시를 합니다. 앵무새 죽이면 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목소리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 뿐, 다른 새들처럼 곡식을 먹어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 편견으로 인해 누명을 쓴 흑인 앵무새를 그립니다. 소설의 시작에서 끝으로 가게 되면 스카웃이라는 주인공은 정신적으로 무척 성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소설이 다룬 몇 년간 소녀는 낯선 곳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흑인 가정부, 아주머니가 다니는 흑인 교회를 가게 되면서 그들을 더 이해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브래드리 아저씨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톤 로빈슨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진실된 증언이 묵살되는 재판정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장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궁금해하며 그 궁금해에 대한 답을 오래 걸리지만 체득함으로써 성장하는 소녀의 모습은 친숙한 공간에 머무기를 선호하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로부터 20년 후 어린 소녀가 성인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인 파수꾼이 시작됩니다. 앵무새 죽이기가 다루는 인종차별로 인한 부정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흑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여전히 인종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술과 과학은 진보를 하고 문명은 발전되었지만 인간은 불행히도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갈등들이 지금 현재에도 보다 많은 앵무새 죽이기 같은 소설들이
새롭게 겉모습만 변한 문제들에 질문을 던져야 하고 우리 사회는 그 질문에 치밀하게, 겸허하게 반응하고 답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현상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을 보지 않고 또 볼 수 없게 단단한 교육과 제도와 법으로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본질을 모른다는 것은 기준 없는 측정과 같습니다. 무지는 최고의 사회학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인종이든 이념이든 결국 본질은 사람입니다.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책 1분 요약 있습니다.